개똥을 삼겨니가를 먹었어요. 에? 개똥을 먹었다고? 개똥을. 왜? 아니 개가 어떤 질병이 있는가? 아 건강 체크 아, 때문에. 진짜 정말. 아니 거짓말. 아, 그때 진짜? 어렸을 때인데 네. 그때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네. 있었어요. 네 맞아요. 맞아요 옛날 드라마. 근데 그분이 인분을 드시면서 건강을 체크하시더라고요. 아, 근데 제가 그 드라마 잘못 봐가지고. 정경현 씨가 잘못했네. 그래도 80마리가 넘는 게 된다는.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먹보고 쓰고 맛보고 쓰고 한 달 정도 했었어요. 도움이 되셨죠?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?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? 똥만 드셨네요. 병에 걸려가지고. 아, 병 걸렸어요. 병에 걸려가지고. 병증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살 때가 진짜 그래. 병 걸린데 병을 많이 먹진 않고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. 조금씩 먹어도 그게 모이면 먹어요. 한 달 동안 먹어요. 맛이 어때요? 아니 어떤 걸 적는 거예요? 뭐 어떤 맛이야? 씁쓸해요 아니면 뭐? 맛도 하고 그 질감 이런 것도 좀 쓰고. 야,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. 아유 정광현 씨가 되게 미안해야겠다. 근데 그러니까 그 저도 그렇게 되려고 공중만큼 되려고 했는데 살만 나고 도움. 살란 게 진짜 웃기네요. 강영욱 씨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잘해주시니까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많이 좀 부탁을 한다고 그쵸, 하는데 그쵸. 아, 네. 방탄의 개 선생님. 아 그래요? 네. 어느 멤버? B.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아니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셨더라고요. 너무 연예인인데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?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조건 가족들하고 키워야 된다. 이런 얘기 이제 좀 해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? 그분도 포메라이언 지금 키우시는데 네, 지금 너무 잘 키우고 있고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, 그때 저 휴리님이 저 다급하게 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임시보호하던 강아지를 좋은 곳으로 잘 보내줬대요. 근데 이 친구가 휴리님하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확 든 거예요. 그래서 보호자한테 딱 보냈는데 그 밤사이에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효리님이 너무 걱정돼서 새벽에 이렇게 찾았는데 효리님의 옷가지를 강아지가 있을 법한 곳에 놔두고 그곳에 먹이와 물을 놔둬라. 그러면 개들이 그 냄새를 찾아와요. 우와, 진짜요? 우와. 개들은 중요한 게 보호자하고 마지막으로 떨어진 곳으로 돌아와요, 항상.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곳? 예, 신기하다.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연락드렸더니 효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옷가지를 강아지가 물고 걸어다니더래요. 어머. 물고 이렇게 걸어다니더래요. 그래서 찾았대요. 맞죠? 걔는 훌륭하다. 이거예요. 효리님도 훌륭하셨어요. 효리...